네, 오늘은요, 도시 디자인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도시, 일본 요코하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수많은 관계자들이 도시 디자인을 배우기 위해서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요코하마, 과연 어떤 매력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오늘 찾아갈 곳은 일본 요코하마입니다. 가나가와 현에 위치한 항구 도시 요코하마는 도쿄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곳인데요. 요코하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100만 불짜리 야경입니다. 마치 땅에 흩어져 있는 별처럼 아름다운 야경은 연인들의 단골 데이트 코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요코하마는 일본 내에서도 가고 싶은 명소로 항상 손가락에 꼽히는 곳이라고 합니다. 夜景とか見に来るとすごくそのビル一つ一つのデザインがすごいこだわってて、形とかもすごい、全部がビル一つ一つが形が違くて、本当未来に来たみたいな気分になれます。야경처럼 수많은 매력들로 반짝이는 도시 요코하마. 그 매력 속으로 한번 빠져볼까요? 요코하마의 매력 중 하나는 어딜 가도 아름다운 바다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정말 좋은 곳이면 어김없이 공원과 같은 시민을 위한 공간이 있어서 누구나 아름다운 풍광을 무료로 만끽할 수 있습니다. 絵を描くんでね、要するに絵の題材になるようなところがいっぱいあるの、そこら中にね。それが一番の魅力でしょうね、私にとってはね。이 모든 것은 미나토 미라이 21 프로젝트 덕이라고 하는데요. 미래의 항구 또는 항구의 미래라는 뜻의 미나토 미라이 프로젝트는 도심에 있던 창고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고요. 매립지를 만들어서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도심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항구 도시로서의 특성을 개발하되 조망권을 독점하는 이가 없도록 도시의 스카이라인까지 철저히 계획했는데요. そういう通り、その自体性っていうものをこう出して、環境のいいね、開放的な街を作りたいと。특히 모든 주민을 위한 조망권 정책은 일본 내에서도 큰 화제를 불러모았습니다. 경치 좋은 곳이면 어김없이 아파트나 상업 건물이 들어서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참 부러운 일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현대적인 요코하마의 빌딩들 사이에 눈에 띄는 빨간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코하마의 명물 아카렌카 창고인데요. 메이지 시대부터 면세품 창고로 쓰였다는 이곳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야, 저게 창고예요? 네, 이곳은 관광객들이 요코하마에 오면 꼭 들르는 명소이기도 하는데요. 外から見て古びた感じなんですけど、 中入ってみるとおしゃれなお店がいっぱい並んでて、 外観からは何も知らなければ想像できないような中身でした。 과연 안이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들어가 보기로 했는데요. 고풍스럽고 낡은 겉모습과는 180도 다른 멋진 쇼핑센터가 나타납니다. 오밀조밀하게 꾸며진 내부에는 일본 내에서 인기 있는 50여 개의 브랜드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고 하는데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으로 일본의 최신 상품들을 쇼핑할 수 있어서 관광객들에게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다 있네요. 예, 겉모양은 너무 다르고. 네, 쇼핑센터의 이곳 저곳에서 100년 전 역사의 흔적을 찾아볼 수도 있었는데요. 400kg이 넘는다는 이 철문도 당시에 사용되었던 것을 지금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100年前に建てられた建物ですから、 かなり古いのはあるんですけども、その古いっていうのが今になってみると逆に新しいということもありました。작년 한 해에만도 4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유치한 요코하마. 하지만 한때 도쿄의 위성 도시 중 하나로 전락할 뻔한 위기가 닥쳤었는데요. 그때 빛을 발한 것이 바로 이 빨간 벽돌입니다. 개항 항구인 요코하마는 서양의 문물을 일찍부터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카렌카 창고 같은 벽돌 건물이 많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빨간 벽돌을 포인트로 요코하마의 거리에 개성을 디자인하기로 한 겁니다. 네, 스스로를 도쿄 시민이라고 생각하며 요코하마를 잠만 자고 오는 베드타운쯤으로 여기던 요코하마의 시민들.
하지만 요코하마의 개성이 만들어지자 놀랍게도 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애정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こちらはクスノキ広場といいまして、横浜の都市デザインの一番最初の事例で1974年に完成したものです。より歩行者が歩きやすい道を作ろうということで、まず整備が行われました。 빨간 벽돌로 만들어진 이곳 광장은 아직까지도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뷰가가 굉장히 きれいですね. 見た目も 綺麗だし, とても歩きやすいです. 横浜の古い歴史と、それを近代化のがレンガなんですよね。近代化の意味が。それですから、レンガの色合いで統一してるんじゃないかなと。そこで歴史を考えられるものがあるんじゃないかな。 붉은색 바닥과 빨간 건물이 눈에 띄는 이곳은 바로 일본 최초의 근대적인 거리인 바샤미치 상점가입니다. 아카레카푼 광장에 감명받은 상인들이 주체가 돼서 만든 시민들의 거리인데요. 이때 그들에게 큰 도움을 준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我々受験者と調整役をしていただいたり、もしくは我々がなかなか話の詰まった時にですね、デザイン室の方とよく協調しながら街づくりをしてきております。이곳은 요코하마의 도시 디자인실인데요. 全てを壊してね、それで新しいものにしていくということをすれば、みんな他の街と同じになりますから。 横浜ならではの歴史的な資産とかですね、面白い地形とか、そういうものを活かして、これを活用してですね、デザイン的には有効な手段になるだろうというふうに考えたわけです。 개성이라는 키워드로 37년 동안이나 뚝심 있게 디자인 정책을 진행한 이곳. 덕분에 많은 도시들이 도시 디자인을 배우기 위해 요코하마를 찾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연습팀이 다녀가서 이렇게 한국어로 된 자료를 제작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개성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요코하마의 노력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벽에는 분명히 은행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안에서는 재미있는 전시회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곳은요, 도시 디자인 사업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실행되고 있는 요코하마의 창조도시 프로젝트 중 하나인 뱅크아트 1929라는 곳입니다. 전시회장으로 바뀌었군요. 네. 창조도시 프로젝트는 철거 위기의 역사적인 건축물을 보존하면서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재활용하는 것인데요. 공간도 널찍한 데다가 무엇보다도 임대료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저렴해서 주머니가 가벼운 젊은 예술가들이 요코하마로 작품 활동을 옮기고 있을 정도랍니다. 크리에이티브 시티의 일환으로 제가 스타디오도 싸게 빌려드렸습니다. 日本にはこういう天井の高い場所とか少ないんですね。すごく。だから空間を含めて、そういう恵まれた環境で展示をさせてもらってるっていうのが横浜市のアート活動をしているメリットです。 이곳은 또 어디일까요? 아까는 사뭇 다른 분위기인데요. 재판관실이라고 떡하니 쓰여 있는데 재판관은 없고 예술가들의 작업이 한창입니다. 작업실로 바뀌었네요. 네, 뱅크아트처럼 뱅크아트는 은행 건물을 이용한 곳이라면 이곳은 옛 관공서 건물을 활용한 자임이라는 곳인데요. 자임, 뱅크아트 외에도 다양한 창조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 요코하마. 그 경제적인 효과는 과연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요코하마에 来ると 문화 예술의 프로그램이 많이 ありすぎぐらいいう状況を作ってますので、 この経済波及効果っていうのは年間60億では効かない。 빨간 벽돌에 이어 한글화는 역사, 그리고 이제 창조성이라는 무한의 가치까지 소박한 개성을 최고의 매력으로 바꾸어 나가는 요코하마는 오늘도 계속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예, 정말 100년이 꽤 오랜 시간 동안 또 많이 사람들도 바뀌고 그랬을 텐데 그 정책이 쭉 이어졌다는 것도 인상적이네요. 네, 예. 사실 요코하마가 도시 디자인실이 생긴 이후에 총 4명의 시장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정치적인 큰 그 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그 개성 있는 도시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의지로 인해서 여태까지 유지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